안녕하세요, 김동준입니다. 2019년 합격의 새해가 밝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텐데 뭐 이럴수록 힘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요. 오늘이 1월 2일입니다. 그래서 시험이 한 94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94일 동안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할 때 3개월 정도를 잘 보내냐에 따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결정될 겁니다.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합격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겠다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. 친구가 불러낸다고 하더라도 또는 정말 가정 몸이 있다 하더라도 합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4월 6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참고 3개월간 노력하시면 또 남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노력하셔야 됩니다. 딱 석 달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2019년도에는 합격해서 수험생이 아닌 또 멋진 소방관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유명함을 팔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합격을 바라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